안 돼. 하지 마. 좀 당겨져 주시. 왜 하지 마? 당겨져 주시죠. 쎄한데요? 나 옷 닦는 거 좀. 주린이. 고마 따라다녔구만. 아, 나 참. 당겨주지 좀. 서운하게, 왜 저래. 저는 원치를 않았어요. 원래 키우기를 원치를 않았는데. 이제 와이프가 원해서 키우게 된 건데 와이프가 케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오늘은 사고 안 쳤어? 안 치기는. 뭐 또 뜯었나? 뜯은 맛 또 뜯었나? 응? 안 뜯었어. 뜯었어? 다른 거 뜯었어. 어? 다른 거 뜯었어. 뭐? 한 얘기 올게. 응? 한 얘기 올게. 신발? 야, 어휴. 남편 돌겠다. 최근에 제가 복직을 하면서 이상 행동이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랬어요. 거의 제 눈 앞에서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은 거. 이거 얘가 했어? 어떻게 했어? 이 정도 이럴 정도로 이모컨, 테이블 모서리, 신발, 교과서들 다 찢어놨고 자기 애착 인형들 되게 큰 인형인데 배를 다 찢어놨어요. 나중에는 이제 케이스 커지는 거죠. 제일 큰 게 문틀. 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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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도어라. 반신욕 할 때는 덮개. 또 재배낙을 씹어놔가지고 망가뜨렸습니다. 저기 하니까요? 그 표현? 예, 예, 예. 갇혀 있는 거니까. 나 안 보셨지. 뭐를? 아, 사진 보여줬나? 아, 아까? 아, 집이 나만 하질 않는구만. 어우와. 근데 보통 7살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안 하는데, 그죠? 어렸을 때 충분히 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충분히 애처럼 장난 많이 치고 그러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7살 때로 올라온 것 같아요. 아이고. 사고를 안 칠 데가 없구만. 괜히 가고 싶어. 되면 다 참아야 돼? 일단 그냥 많이 참는 것 같아요, 저는. 물건을 망가뜨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오기만 하면 짚고 조카도 물리고. 근데 와이프는 이제 그럴 수 있지 하고 참고 넘어가니까 저한테 또 이해시키려 하고. 저는 근데 그게 또 싫은 거죠, 이제. 에이크. 난 저거 딱 보면은 순간적으로 너무 욱하네, 욱. 고쳐놓으면 됐을 거 아니야. 저 인테리어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바꾸면 되지, 저거는. 안 다치면 됐죠. 맨날 저거 갖고 뭐라고. 인테리어 대출 비용도 안 끝났어. 아, 갚으면 되지. 쟤 다쳐가지고. 그럼 네가 돈을 주든가. 주면 되잖아. 말로만. 맨날 책임도 안 하고 말로만. 아, 그래 내가 노력 안 해? 네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뭘. 뭘 안 했어. 내가 얼마나 눈치 보는데 맨날. 쟤 때문에. 눈치 보면 또 보면 딴 데 보내. 어디다 보내, 저를. 맨날 시골에 보내면 시골에 보내면 뭐 답이 나오냐? 딴 데 보내라고. 누가 쟤를 받아주냐? 데리고 왔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누가 쟤를 받아주냐고. 버린 거밖에 더 되냐? 나는 모르지. 그럼 어째? 나는 어떻게 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중요해.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난 너무 불편해.
난 물건 망가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그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 물건이 중요해. 나는. 뭘.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떻게 해 그럼. 그럼 케어를 잘 해줘야지 네가 문제 없도록. 데려다만 놓고 키우겠다고만 하고. 아, 내가 데려다만 놓고. 키우겠다고만 하고 나보고만 참으라고. 근데 뭐 무조건 참으래? 나도 조심하잖아. 나도 알아. 저거 나는... 좀 심하다고 했다고. 심하게 생각했어. 말했잖아. 말 다 들으면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나는 못 살겠다고 같이. 아 그럼 이혼하자 설 밖에 더 내냐고 그게. 그럼 네가 선택할 일이지. 나보고 이러지 또 뭐 어쩌라고 나. 그럴 거면 둘이 나가. 그냥 그럴 거면 둘이 나가. 아, 이야. 치명적인 멘트를 날렸네. 어, 저분 저러면 큰일 나지. 어딜 나가라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집을 얻든 뭐. 장난하네,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니까. 뭐 이혼하자 소리밖에 도대냐, 그게. 나 이제 갈 때까지 책임질 거야, 끝까지. 우리 알아서 해, 나. 나 혼자 있으려니까. 나도 살아야겠어. 나는 애기 키우고 싶지, 걔를 키우고 싶진 않아. 아. 결론이 안 나요. 그냥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매번 반복하고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아, 뭐. 애가 있었으면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또봉이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또봉이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고 섭섭하죠. 그런 부분들이 남편 인생에는 이게 되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응. 다른 뭐 사람을 초대도 못하고 여행도 같이 못 가고 그게 또봉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응. 그게 좀 상처받았어요. 저도 아이 갖고 싶죠. 근데 문제가 많으니까 아기한테도 어떤 해를 끼칠까? 이런 것도 고민되고 불안하죠, 당연히. 애가